실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3D 프린트로 해서 모형이 먼저 오픈되는 거는 아마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다.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기아에서 새로 나오는 소렌토를 실내, 실외 LED를 실차와 동일한 모션이 나올 수 있게끔 다 살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스케일은 일단 1:10입니다. 사이즈가 큰 만큼 일단 디테일도 좀 많이 살아있고 실차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타 자체가 실제 자동차를 가진 데이터를 3D로 이제 뽑기 위해서는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미팅도 여러 번 하고. 이게 원데이터거든요. 이렇게 두께가 없는 하나의 면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다 두께를 줘야 돼요. 자, 3D 프린트 이제 출력물이 나왔어요. 아마 이 차의 포인트가 될 것은 그 LED 쪽 부분이 되겠고, 출력물을 가졌지만 딱 맞지가 않아요. 딱 맞지가 않아가지고 갈아내고 잘라내고 그런 걸 되게 작업을 많이 했어요. 특징적인 게 데이라이트랑 좌우 시그널이랑 같이 들어오는 흰색이 꺼지면서 시그널이 들어오는 그런 신규 사양의 모델이거든요. 3D 사촌물 가져오면 빛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실제 들어가는 이 모양을 내서 아크릴을 다 가공을 했고요. 요즘에 차를 보면은 특히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램프류예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새로 나온 이 소렌토는 현대적인 그런 모션을 좀 살린 것 같습니다. 예, 세련된 것 같아요, 좀. 클러스터 전장류 부분이 확실히 커지고, 그 시트류도 브라운색하고 조화가 모형으로 봐서도 내장이 많이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쪽 대시보드 쪽. 이 안쪽에만 지금 색이 베이지색이 들어가고, 짙은 회색. 이쪽엔 또 유광이 들어갈 거예요, 내비게이션 쪽에는. 크롬 색상이 또 들어갈 거예요. 하나씩 칠하면서 마스킹하면서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넣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빛을 쏴주면은 계기판 모양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휠을 보시면은 저게 20인치 휠을 사용했거든요. 가능하면은 타이어 고무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기성품으로 나온 게 없어서 일단 3D 프린트로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문은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고 방법을 찾다가 마그넷으로 일단 고정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예, 잘 맞습니다. 아, 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딱딱 맞아떨어질 때 이렇게. 이 색상은 기아 자동차에서 지정한 실제 자동차 도료를 사용했고요. 외곽 마감재도 실제 사용하는 우레탄 마감재를 사용해가지고 실차의 느낌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도색을 하는 과정은 아주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 도색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면을 다듬고 갈고 그다음에 마스킹하고 이런 작업이 거의 10배 이상이죠. 도색하는 시간보다. 예. 이 방송이 지금 더 스토리라는 방송인데 제목에 걸맞게 한 달 동안에 겪었던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실차를 만드는 것 이상의 많은 정성과 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몸은 힘들지만 이 똑같은 모형이 다시 제 눈앞에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계속 연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어렵게 만들었던 거, 예, 그럴 것 같습니다.